챕터 1 적중 예상 문제 21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SQL의 결과값이 가장 작은 것은 무엇인가? 이 문제는 숫자 함수에 대한 문제인데요. 1번부터 쿼리를 보면서 결과값이 어떻게 나올지 예측을 한번 해볼게요. 전 1번은 라운드 함수는 반올림을 해주는 함수죠. 근데 두 번째 인자값이 1이 나왔기 때문에 이건 반올림을 해서 소수 첫째 자리까지 표현을 해라 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첫째 자리까지 표현을 하려면 9에서 반올림을 해야겠죠. 그러면 7.6이 나올 것 같아요.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네, 7.6이 나왔죠? 2번. 2번은 플로어 함수인데요. 단어의 뜻을 생각을 하면 쉽게 기억을 할 수 있습니다. 플로어는 바닥을 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버려라, 그냥 내려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좀 덜 헷갈리실 것 같아요. 그러면 8.29를 버림하면 8이죠.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8이 나왔고요. 3번은 seal 함수인데 얘는 천장이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천장까지 올려라, 올림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 7.59를 올림하면 8이죠. 실행을 해볼게요. 네, 역시 8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4번은 트렁크 함수인데 얘는 트렁케이트의 줄임말이에요. 트렁케이트는 뭐 절단하다, 잘라내다 이런 뜻이죠. 얘도 그래서 버림을 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7.59를 버림을 하면 얘는 7이 되겠죠. 그러면 4개 중에서 가장 작은 결과값을 출력하는 쿼리는 4번이 되겠다. 각 함수의 쓰임새를 알고 있으면 맞출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